안녕하세요. 월퍼캠 매거진의 포화입니다. 오늘 해볼 영상은요, 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런 강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영상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약간 오지랖인가 싶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1년 동안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상대해드리다 보니까 필요하다, 이거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좀 짧지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파트씩 짧게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급출발과 급정지 하지 말아라 라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처음 타시는 분들은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 짚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 킥스타트가 보통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귀찮다고 안 쓰시는 분들 계세요. 킥스타트가 해제된 상태에서 처음 타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타세요. 이 상태에서 핸들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출발할 때 항상 한번 차주고 가는 겁니다. 자, 한번 밀어준 후에 엑셀을 부드럽게 그리고 멈추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급정지는 최대한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멈출 때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것도 멈출 때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멈추게 되면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킥보드를 이렇게 밀게 돼요. 이렇게. 그럼 그 충격이 여기로 다 갑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킥보드가 빨리 고장나고 이쪽이 빨리 고장나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뒤로 보내야 됩니다. 얘가 느려지는 속도와 또 동일하게 무게 중심은 뒤로 보내주셔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해줘도 기체로 가해지는 충격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일반 물리브레이크 모델들은 실제 제동 거리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도 올라가고 실제로 기체도 오래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킥스타트 후 부드러운 출발, 제동할 때는 제동을 부드럽게 하면서 무게 중심을 동시에 뒤로 이동시켜준다.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들을 당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주행하실 때 이게 이해를 돕게 보여드리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 자꾸 핸들을 이렇게 내 앞쪽으로 이렇게 탈 때 이러고 타.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다 부러집니다. 이건 정말 그건 기체를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잘못 탄 거예요. 우리가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있잖아요, 핸들이 없이도 타잖아요. 우리 핸들 없어도 스케이트보드 탈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핸들에다가 내가 모든 걸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핸들은 내가 조향을 하기 위한 목적과 이 제동을 할 때 이런 기능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지 이거를 여기다 막 지탱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1번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출발할 때 급출발 급정거 하시면 당연히 이쪽으로 부담이 가겠죠. 주행을 할 때는 무게 중심이 자연스럽게 이 속도감과 일치돼야 됩니다. 속도는 별로 안 빠른데 너무 뒤로 누우면 당연히 땡기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속도는 너무 느린데 내가 앞으로 쏠면 반대로 얘가 앞으로 밀리는 거예요. 제동할 때 더 심하게 밀리겠죠. 이 핸들에 내가 매달린다는 느낌, 핸들에 의지한다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되면 한 손으로 코너링도 할 수가 있고요, 정지도 한 손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무게중심이 맞아야 됩니다. 나한테 타는 속도와 내 몸의 무게중심을 자연스럽게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다만 이렇게 핸들에 자꾸 의지하는 버릇을 해서 그런 거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손을 대지 않고도 주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그렇게 어려운 동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행할 때 속도와 몸의 중심을 맞춘다라는 개념을 머리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방지턱하고
연속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이 한국에선. 특히 전동 킥보드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자전거 도로와 인도 그 차도가 복합적으로 이용된 만들어진 도로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연속이 진짜 많습니다. 이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킥보드를 되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을. 그냥 연속을 그냥 빠른 속도로 빵 통과해 버리시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도 방지턱이 보이면 속도를 늦춰서 통과하잖아요, 방지턱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동차의 이 아랫면 다 긁어먹잖아요. 그냥 하면 서스펜션이 막 먹으면서 그냥 다 긁어먹어. 당연한 건 거예요. 내가 그 속도 이하로 달리라고 만들어진 게 방지턱이고, 연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를 충분히 줄여줘야 돼요. 이 제품 자체가 바퀴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극복해줄 수 있는 이 높이가 진짜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오로지 이 쇳덩어리가 다 버티는 거란 말이죠. 당연히 이 충격을 최소화해줘야 얘를 오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방지턱과 연속이 보이면 속도를 최대한으로 줄여주셔야 기체를 오래 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진짜 금방금방 바꿔야 돼요. 진짜 다 고장나고 정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 방지턱과 이런 연속, 뭐 지나가는 기술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속도를 좀 줄여주셔라. 지금보다, 지금 본인이 타는 것보다만 좀 속도를 줄여도 훨씬 승차감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님분들 오시면 많이 말씀하시는 게 핸들이 너무 낮아요, 또는 핸들이 너무 높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핸들을 이 상태에서 거의 가슴팍까지 막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고, 막 허리 아래까지 쓰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쭉 지켜보고 저희 테스트 해본 결과, 가장 평범하게, 그냥 이상적으로 그냥 가장 평범하게 쓸 수 있는 높이는 일반적으로 자기 배꼽 높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올라갔을 때 자기 배꼽하고 일치가 되면 거의 가장 베스트예요. 정지할 때나 가속할 때,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킥보드를 과감하게 던지고 탈출해야 될 때까지 고려했을 때 배꼽 정도로 맞추시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킥보드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공유 킥보드 타시는 분들, 그리고 샤오미 미지아 타시는 분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두 제품 모두 다 뒤쪽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브레이크가 있는 모델이고요, 얘는 없는 모델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킥보드만 타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걸 밟으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밟아, 이걸 브레이크인 것처럼.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샤오미 미지아가 이쪽 파손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이게 브레이크 한 자국 밟았다가, 이거 진짜 위험해요. 이 뒤쪽 머드커버는요, 전선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부러지면 날아가지 않고 바퀴에 말립니다. 차라라락. 그러면은 진짜 바로 넘어져요. 그래서 풋브레이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 밟으셔야 돼요. 브레이크인 것들은 패드가 따로 있어요, 이 아래. 브레이크가 없는 것들은 패드가 없고 그냥 비어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거는 움직이는 구조가 없잖아요. 그냥 고정형이잖아. 이런 거는 움직이는 구조가 있고, 이런 움직이는 구조가 있는 것만 풋브레이크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거나 밟지 마라. 특히 샤오미 타시는 분들 제발 밟지 마세요. 다음 단계, 이 모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출력이 좀 약한 제품들을 팔다 보면 컨트롤러를 태워서 온 경우가 많아요. 또는 듀얼 모델을 싱글로 타다가 태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언덕을 올라갈 때 사람이 타고 언덕을 오르면 이 모터에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모터가 약간 부하가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그게 체감이 돼요. 아, 얘가 좀 힘들어하는구나, 좀 더 가면 고장나겠구나 라는 게 체감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리거나 아니면 발로 차면서 같이 올라가 주거나.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갑니다. 설마 고장나겠어? 이러고 그냥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고장나는 겁니다. 제품에 이 모터와 이 컨트롤러 파워에 한계가 있어요. 낼 수 있는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힘을 진짜 한계 끝까지 계속 쓰면 나중에 얘가 다 퍼지는 겁니다. 얘가 너무 힘들어한다 싶으면 포기하고 내리시거나 아니면 발로 같이 차주셔야 제품이 고장이 안 납니다.
이 와블 현상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와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주행을 할 때 난 직진을 하고 있는데 제품이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느낌? 약간 춤추는 느낌이 드는 그 현상을 이제 와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주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이 기체 자체의 요인이겠죠. 이 제품 자체가 원래 그런 와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기체다 라는 제품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바람이 분다거나 아니 타는 사람이 몸을 흔든다거나 뭐 그런 외부적인 현상이 있어요. 설명드릴 건 어떻게 하면 이 몸에서 와블 현상을 줄일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제품이 크기가 작고 핸들 폭이 좁을수록 보통 사람들은 더 제품이 불안정하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는 몸이 더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편한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세도 다르고 왜냐면 사람마다 발 크기도 다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내 몸의 떨림을 줄이는 겁니다. 내가 중심을 잡기 위해 생기는 떨림 또는 내가 다리가 아파서 또는 뒷다리가 이렇게 막 여기 떨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중심 처음에 이게 적응이 안 돼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잡냐? 처음에 그냥 양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양발을 일자로 만들어 보세요. 발판이 아무리 좁아도 내가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발을 모은 상태에서 한번 주행을 살짝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저 자세를 보시면 살짝 제 몸이 뒤에 있죠? 이러면 살짝 앞으로 이 제품의 속도와 제 몸이 일자가 되는 곳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다시 되게 편하게 한 손으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중심과 얘 속도, 얘 가속력이 지금 맞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와블 현상을 거의 완전히 잡을 수가 있어요. 단, 제품 자체가 원래 와블이 있는 모델들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냥 떨려요. 제가 오늘 설명을 다 못 드린 게 아까 그거 이 주행하면서 이 제품의 주행력과 내 무게중심을 맞추는 거 이게 가장 어렵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과 코너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지금 완벽하게 설명을 다 해드리진 못했어요. 너무 길어,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좀 궁금한 걸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 다음 영상에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킥보드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끝!